성룡이 저희 팀에 있으니까. 아, 그쵸. 돈 많이 벌면 좋죠. We are the champion.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진이가 소고기 사준다고 해가지고. 잘 지내셨죠? 어, 네.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다들 뭐 이렇게 하나씩 들고 있어. 나 우리 팀 지금 혼자 있어서 이거 해야 돼요. 자, 우리 흥국생명의 김수지 선수 모셨습니다. 청룡의 해 아니겠습니까? 네. 용띠이신 걸로 알고. 토끼예요? 네. 아, 그래요? 87년생이에요. 이미 지났거든요, 토끼는. 그렇구나, 예. 네, 김연경이 용이여가지고. 아, 그렇네, 맞네. 네. 아, 예. 올해 새해 이제 저희가 노래 추천을 받고 있는데 1월 1일에 처음 들은 노래 기억하십니까? 기억이 난리가 있을까요? 의미를 담아서 노래를 한 곡 추천해 주신다면? 아니, 저는 네. 지민 노래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미니까. 아, 지민 씨? 네, 이번에 군대를 가면서 네. 팬송을 하나 남겼거든요. 네. 제목이 뭐죠? 클로즈 투 유인가? 아, 클로즈 투 유. 아, 새해의 목표나 좀 다짐이 있을까요? 일단 팀이 계속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제 역할을 잘하고 또 팀도 잘 되고 그냥 안 되던 것도 잘 되고 약간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운이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청룡회인데 이제 네. 청룡이 저희 팀에 있으니까. 네, 다른 팀에도 있나? 우리 센 청룡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팬분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팬분들도 모두 한해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좀 시원한 경기를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거기에서 스트레스가 많이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수진 선수는 또 우리 SBS 스포츠의 식구니까. 네. V리그는 SBS 스포츠 이렇게 마무리해 주세요. 네, 하면 되나요? 네. V리그는 SBS 스포츠와 함께. 아, 이제 좀 자연스러우시네요, 이런 것도. 잠깐만 인터뷰 해도 돼요? 같이 우리 인터뷰 한번 잠깐만 할게요. 자, 철영 시점 기준 현재 여자부 단독 1위 현대건설 선수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저희가 새해 플레이리스트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각자의 좀 새해 다짐을 담은 노래 추천을 받아볼까 하는데 우리 이다현 네. 선수부터 한번. 저는 신해철 가수분의 그대에게 맞나? 그대에게? 네, 그대에게. 어떻게 그 노래를? 들었어요, 체육관에서. 아니 근데 그거 하면 도파민 많이 나와요. 아, 도파민. 네. 그렇죠. 뛸 때 들어요, 뛸 때. 역시 클래식이. 클래식 졸려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오래된 노래지만. 아, 오래된 클래식. 네. 오래된 노래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 아, 네. 네. 맞아요. 태어나기 훨씬 전 노래인데. 얼굴도 몰랐어요. 그래서 오면서 찾아봤어요. 네. 네. 자, 정준 선수. 이제 의미 있어야 되는 선곡이니만큼 21의 네. 내가 제일 잘 나가. 둘 다 옛날 노래예요. 굉장히 직관적이네요. 네. 내가 제일 잘 나가. 네. 아, 올해 더 잘 나가겠다. 저 그냥 자신감 있게 살겠다 이런. 이미 지금 뭐 잘 나가고 있는데. 자신감 있게 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나희 선수. 저는 노래 제목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We are the champion? 듣기만 해도 심장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막 울어요. 막 혼자 눈시울 혼자 빨려져요. 막. 이루어지길 바라는 이런 상상하면서 살겠습니다. 아까 이 노래 이미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 그래요? 네. 아, 다른 거, 다른 거. 다른 거요? 평소에 요즘 뭐 즐겨 듣는 노래나 뭐 이런 거 없나요? 요새 이별 노래를 좀 많이 들어요. 네, 그 아니, 성시경 콘서트를 갔다 왔는데 노래가 좋아가지고 듣는, 이별을 해서 듣는 건 아니고 성시경 씨 노래 중에 최애는 그러면? 차마랑 그리고 너를 사랑했던 시간이 좋더라고요. 오, 차마를 저도 좋아합니다. 3집 타이틀곡이거든요. 뭐 그거 거의 다 아세요? 네. 그것도 꽤 옛날, 2005년 노래인데. 박진영 씨 유튜브 보다가 알게 됐어요. 아~ 몰랐는데. 참하는데 저는 아빠 차에서 듣던 노래인데. 아빠 차에서요? 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군요. 네, 그만큼 옛날 노래라는. 서로에게 새해 덕담 한 마디씩 하면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다현 선수가 정지훈 선수에게. 아, 지훈이 또 이제 올해 중요한 시기잖아요. 많이 중요하죠. 중요하고 언니도 중요하고 그런 부분을 좀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 알아줬습니다. 네. 아,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아, 마음을 전하는 거군요. 네. 아, 잘 약간 안 돼, 안 돼. 잘 나가면 안 돼. 생각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잘 나가면 안 된다. 잘 나가면 안 돼. 정지훈 선수, 김다희 선수에게. 항상 그렇게 밝고 재치 있게 살았으면 좋겠고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승승장구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이다희 선수에게 그러면.
새해에는 좀 건강하고 좀 그리고 너무 에너그린처럼 살지 말고 좀 젊게 MZ답게 살아. 아니 근데 01년생한테 에너그린이가 말이 되는 거야? 너는 되더라. 01년생인데 덕담인 듯 뭔가 약간 나이에 맞는 뭐 즐거움도 또 찾고 좀 그랬으면 좀 해맑게 놀러 해맑게 즐거움. 세 분 같이 인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배구팬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요, 아, 예. 네, 제스카 텍스의 강수희 선수입니다. 아, 머리 때문에 너무 낯설어서 잘 어울립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심경에 어떤 뭐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죠? 아 일단 뭐 청평에서 좀 즐길 거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헤어스타일 하나 좀 권태기 넣고 그래가지고 네. 한번 그냥 바꿔봤어요. 혹시 2024년에 첫 곡으로 들은 노래 기억하십니까? 아, 네 당연히 기억하죠. 뭐 들으셨어요? 저 그 이찬혁의 1조? 오! 올해의 다짐을 담은 선곡입니까? 아 그쵸 돈 많이 벌면 좋죠 뭐. 또 이제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네, 2024년에 좀 개인적인 목표가 있다면 일단 아프지 말고 시즌 완주하는 거랑 네. 돈 빼고 가는 게 목표입니다. 장충에서 또 한번 멋있게 네. 돈 빼고 해야죠 이번에. 그쵸 작년에 너무 아쉬웠어요 못 가가지고. 그럼 각오가 어떻게 잘 돼 있습니까? 아 좀 4라운드가 좀 성적이 아쉬웠는데 네. 이제 5라운드, 6라운드 잘해가지고 우리 팀 지지 선수를 꼭 라운드 MVP를 만들고 싶습니다. 본인이 되고 싶은 욕심은 없습니까? 저는 지지에 비하면 세 발을 피기 때문에 팀이 많이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강수희 선수가 잘해야 또 팀 성적도 잘 나오고 돈 빼고도 가고 네.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실 텐데 2024년에 나 스스로에게 좀 덕담을 한마디 해주신다면? 일단 비시즌부터 국제대회를 많이 해왔는데 네. 잘 버텨서 너무 고생했다고 말해주고 싶고 이제 이번 시즌 끝나고 막 터닝포인트가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기운만 가득하시길 응원합니다. 많이 마세요. 근데 아직 설치가 완료가 안 됐어요. 자 우리 도로공사의 김세빈 선수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플레이리스트를 만들고 있는데 올해 1월 1일에 처음 들은 노래 기억하십니까? 가오 시작이. 그 노래 혹시 뭐 어떤 의미로? 그냥 다시 시작하자는 의미나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첫 시즌이고 잘하고 있는데 뭐 다시 시작할 게 있습니까? 아직 많이 부족해서. 새해가 되면서 혹시 뭐 개인적인 목표를 세웠다든지 이루고 싶은 게 있을까요? 지금보다 한층 더 성장했으면 좋겠고요. 예. 코트에 들어가서 그냥 잘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례합니다. 혹시 잠깐만 인터뷰해도 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플레이리스트를 좀 갖고 있거든요. 설날에 들으면 좋을 만한 노래를 좀 추천해 주신다면? 우리의 꿈. 우리의 꿈. 우리의 꿈. 아, 장충을 상징하는. 네. 장충에서 좀 많이 부르셨나 봐요. 네. 집과 맨날 가거든요. 아 진짜요? 새 어떤 다짐을 했습니까?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웃는 팀이 저희 팀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장충에서 우승을 확정하는 순간 그러면 어떤 노래를 들었으면 좋겠다. 저희 장충에서 계속 우리의 꿈을 틀다 보니까. 우리의 꿈 무센데? 팬분들이 또 좋아하니까요. 아. 있어요. 네. 김지한 선수 서브곡이 새로 생겼는데 그래요? 맞아요. 나타나? 내 눈앞에 나타나. 김범수 씨의 네. 주제곡. 그것도 팬분들이 많이 좋아해요. 아 진짜요? 아까 저기 임성진, 임동혁 선수랑 인터뷰를 했는데 약간 좀 경쟁 관계가 있잖아요 이번 시즌에. 서로 그렇죠. 더 잘하기 위한 뭔가 예. 올해 더 잘해서 좀 뛰어넘고 싶다 혹시 이런 각오도 있나요? 지금 다들 친구들이 지금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네. 정말 좋은 관계로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는 느낌이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성진이가 또 MVP 받은 걸로 소고기 사준다고 해가지고요. 사줬어요? 아니요 지금 이렇게 밀고 받은 거예요. 사준 적은 없는데 사달라고 하려고요. 얻어먹고 이제 본인도 받으면 또 네, 사주고 네. 그런 것도 좋죠. 다 같이 잘해서 네. 네, 다들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플레이리스트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We Are The Champions. 아, 이번 시즌엔 과연 어떤 팀이 이 노래를 듣게 될지. 이 노래가 없었으면은 진짜 그 수많은 우승 장면에 도대체 어떤 노래를 넣었을까? 그렇지 않아요? 자, 다음은 우주소녀의 1호리. 많은 분들이 새해 첫 곡으로 이 노래를 들으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새해 첫날 와서 소원을 빌고 가셨네요. 댓글이 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 명곡입니다. 예. 다음은 유재석, 이적의 말하는 대로. 개인적으로는 이 노래가 제가 이제 군대 있을 때 그때 무한도전에서 나왔는데 많이 들었어요, 이 노래를.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제가 이등병 때 얼마나 매일 불안하게 잠자리에 누우면서 이 노래를 속으로 흥얼거렸는지. 성시경 거리에서. 아, 이 노래 노래방에서 부르면서 저도 목이 많이 나갔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노래예요. 이 거리가 죽겠다 우리 목이 안 풀린 상태로 이 노래는 절대 부를 수 없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올해 1월 1일에 발매된 이찬혁 1조. 아, 이런 내용이었군요. 올해는 저도 좀 좋은 꿈을 많이 꾸면서 좀 행운이 있어야 되는데 어제도 복권 샀거든요. 안 되겠죠, 근데? 오늘의 퇴근송으로는 저에게도 추억이 담겨있는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를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간배구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2024년 한 해 말하는 대로 다 이룰이 이룰이다. 고맙습니다.